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주신 최고의 은사 붙잡고 기능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되어지고 신하는 것인데 날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교회의 축복과 현장 속에 은약 전달자로받밖에 주시옵시고 이 강단 말씀이 전 세계 이삼칠과 5천 종족까지 흘러 들어가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능력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합나이다 아멘. 일장 드리겠습니다. 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새로 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소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갈보리 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절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사 이 감사가 저희들의 체질이 되게 하시며 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연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을 깨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파수망대 세우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성령님의 은사와 통일성이라는 강단 말씀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큰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을 통해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삶이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오직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호를 든든히 세우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성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평생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에 아옵소서 주님 저희 은혜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이삼칠나라 섬기는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은혜 교회 모든 부교역자 분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시고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며 그곳에 성경적 전도 시스템 세우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신원의 강관함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토일 시대와 곧 시작될 세계 27차 램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램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자신의 은사를 찾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아 2375총 종족 살리는 영적 영적 지도자들로 세계 복음화할 인물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언약 붙잡고 산업하는 중직자들과 영산업인들을 축복하사 성교 경제 빛의 경제복음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은혜 교회의 성교 의료 복지 문화 센터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237 센터와 아류칠 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성교로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예배 들어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불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자라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내가 어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운이 있다고 박수 늦게 치라 해서 교육 받았습니다. <laughs> 신앙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오랜만에 미국에서 우리 은민영 집사님 주원이 주아가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 신앙 양육 잘 받고 어, 신랑과 함께 미국에 가서 또 신앙 생활 잘 하고 난 미국에서 우리 은혜교회 지켜야겠다라는 깃발을 들고 어,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참 은혜스럽지요. 아시는 분은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누군지 에, 굉장히 재능 있는 성악가고 또 지금 뜨고 있는 가수 분입니다. 이러한 재능을 우리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랬냐?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기도했는데 병났다. 저분 진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영향 있는 사람을 지도자 봤을 때에. 카리스마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카리스마가 뭔가 은혜로도 번역되고 은사라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분의 노래를 찬양을 틀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기본 삼 요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틀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본 요소인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면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불랑케 하고,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분의 실력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원래는 많이 방황하는 사람인데, 어느 교사가 딱 잡고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독일에 RUTC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의 복음 듣고 훈련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 가면 내순 도르마라는 아주 어려운 곡이 있습니다 고음 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보통 성악가는 10년을 훈련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사분이 이 아이를 붙들고 6개월 동안 차례 태워가지고 학교 등교 하교를 시키면서 3개월을 가르쳤는데 내순 도로마를 그냥 아,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은사가 있는 노래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은사가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은사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기독교의 신앙 본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를 보느냐? 은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카리스마가 있느냐? 누가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재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재능일 때에는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도께서 날 위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놓친 구원만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불신자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큰 은사를 가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 목회자들의 신앙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은사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거 추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사랑의 구원은 알지 못해서 그 은사 가지고 이단까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큰 은사나 역사는 없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갈수록 한국교회에 기둥이 되시기도 하고, 세계교회에 본이 되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큰 영향을 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은사 위주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목회인 것입니다. 왜 많은 은사를 익히고 따라다니는데 갈급하고 방황하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라는 껍데기만 들고 좋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가는 육신의 땅에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흔들리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이 뭔지를알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하느냐?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헬라에는 성경 원문에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유행가 가수 부르는 사랑이나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나 그리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랑이나 성경에 쓰여진 사랑이나 똑같은 글자라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 못합니다만은 원어에는 오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육신적으로 혈통의 사랑은 스톨케라 말이에요. 친구들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한다 끄면서 싸우고 사랑하는데 왜 그처럼 갈등이 있느냐? 그거는 스톨게, 필로스, 에로스 조건을 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조건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안 돼지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 생활하니까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땅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종교라고 붙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에죄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서 아들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것을 내가 받았었으면 제일 먼저 뭐를 느껴야 됐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랑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그 원동력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사장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그거를 체험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평안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것이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욕하고 성도를 모함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성도를 그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구약에는 십계명이지만은 신약에는 복음의 법이 뭔가 사랑하라는 것이 복음의 법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꼭 처음 듣는 것 같지요? 성경 읽어보면요. 세 개명을 준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뭐지요? 십 개명을 줘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 개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율법사가 물을 때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제일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는 거, 그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세 계명을 준다 했는데 세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고 우리 주님그두 개를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법이 뭐냐? 맘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맘대로도 용서하고 뭐 그게 복음이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은사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계명이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청 큰 죄입니다. 그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지옥이 되는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지 않든 저는 성도님들을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절대는 하나님 밖에 뿐이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안 미워합니다. 내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해도 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면 내가 솟는데,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잘안 해요. 여러분 손내보면은 내 목회가 손내보는데 내가 왜그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요. 하는 사람만 손내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한쪽만 사랑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자꾸 싸우냐 말이요? 이하면또 목사님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laughs> 뭐 들릴 정도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왜 그렇냐?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남편은 뭐라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부인 보고 날 사랑해 돌라고 자꾸 종용해서 그렇다니까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냐?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소리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가 사랑은 누가 하나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여행가 가서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타락하자마자 대문 누구 핑계대지요? 아담이 그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칸 자기 아내를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 그랬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틀어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본국의 선교사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네.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데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사랑 받기를 거절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성도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목회자를 사랑하겠어요?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겉으로는 웃지만, 영적으로는 안 돼요. 불신자 여기 오늘 또 왔다 갔잖아요. 며칠 전에도 불신자 여기 왔다 갔다니까요. 들어오면서 뭘 하냐? 교회 오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잘아시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 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 설교를 전부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왜? 기본이 너무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그러세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그럼 이것 빠지면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에는 근거하지 않고 뭐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 은사 붙들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은사 붙들고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워낙 유행가 가사에 들었던 사랑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얘기했던 사랑 남녀간의 애로스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이 꽉 박혔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나여기에 사랑은 아가페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읽어보면 감이 다를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에 너무 들어가 지고 식상한 사랑 말고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없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무가치하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모든 은사가 있고 종교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빠지면은 그 전부다 헛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물거품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높게 평가되는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방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방언이 교회에 유익되기 보다가는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관계에만 유익이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단도 직입적으로 아무리 방언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피해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리는 꽹가리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우상성길 때 두드리는 징이고 꽹가리란 거예요. 그처럼 시끄럽기만 시끄럽다는 이름을 지금 방언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방언. 믿음이 빠진 방언, 방언 중에는 귀신 방언 또 있어요. 중두리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은 무가치 하다. 어떤 분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데, 예언, 설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예언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설교예요. 메시지입니다 유창하게 설교하는데 예수 그도의 복음에 사랑이 없는 설교는 화려하고 성도들 웃기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일시적인 감동을 주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진 설교는 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바울은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해하는 것으로 예언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설교는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익한 예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 있는 믿음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도 능력 있는 성도가 있고 주의 종들 가운데도 능력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그 능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구제나 희생보다 월등하다. 사랑 없는 희생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구제하고, 다음에 봉사하고 다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빠진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말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라 하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다른 거다 잘했는 거 많은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그 세계복음교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붙들고 세계복음만 하는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한번 회개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은사가 아닌 신망에 의해 의존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의지해야 되지 은사에 의지하면은 비단 아까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돈, 기업, 잘하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전도, 성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그 은혜 바탕이 안 되면은 그냥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9절에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은사가 부분적이에요. 모든 은사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은사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냐, 거울로 보는 것 같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거울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지금보다 더 희미해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안수했는데 낫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나아요. 부분적이에요. 어디까지나 한계 있다는 겁니다. 또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병도 걸리고, 같은 병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 병이 아니라도 다른 병에 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그 은사 가지고 자신의 것은 안 고쳐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로 이겼지요? 은사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승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부터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소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서 나와야 그것이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때에는 말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고,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 그러죠. 오늘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시험되는 것이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믿음,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곳에 가도 승리합니다. 내가 어디였던 전화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선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 세상을 은사로 이겼습니까? 은사로 세상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톨스토이 단편집에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고 꼭 은사가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두고 그것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은. 그분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의 소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꼭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요즘 와서는 그런 얘기를 없습니다만은 은사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본 신앙이 든든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 땅의 소망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참 믿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기다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을 붙들어야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항상 있지 아니하고 변할 것 붙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예언 자체도 지금 부분적으로도 부분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항상 있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면 믿음은 역할 다한 겁니다. 소망도 역할 다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보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도 늘 사랑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요 아파트에 왔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키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그키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갔는데 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공동체의 누림, 한 가족의 누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늘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신 은사 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은. 은사를 줬는데 은사 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데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변의 불변하는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고 창조적인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화장품 장사하는 권사님께 미안합니다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건강해집니다 질병들이 역사 못해요 미워하고 마음에 질투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실천해야 될 사랑 이거 아닌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됐냐? 질병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은사도 교회에 유익합니다.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 그것만 소망 가지고 있다. 사단이 장난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가?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산출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되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요. 아무리 소망해도 그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서 헛소망이 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우리는 그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치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한다. 질투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도 제일 사랑한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미칩니다. 한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뭐, 그냥 그 거짓말처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지만은 내게는 300번 얘기하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강건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왜저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봤다는 증인인 거예요 구 그... 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 놔두고 안 보이는 믿음 든든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TCKK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금토일 시대 돼가지고 어제 내가 얼마나 기쁜지. TCK가, TCK도 모르시는 분들 있죠?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는 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 아버지는 외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3문화권이라고 한다 서드컬처 어. 이렇게 제3문화권이네요 8명이나 왔어요 여덟 명이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믿음 날 구원하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섬기고 소망 2, 3, 7, 5천 종족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소망 가지고 섬기시고 그리고 뭐 하느냐?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그 후대들을 잘 길러내는 결론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래 되면은 갈등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 붙들고. 본질적인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일치가 되야 됩니다. 여기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이 사람은 이거 자라고 저 사람은 저라. 나두셔요. 그 은사 가지고 마음껏 하도록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에. 물건 또 사랑하시고 교회 물건 아무것도 렇게 하세요. 교회에 뭐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시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치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랩넌트들 위해서 잘안 돌아가는 영어 한 마디 하겠습니다. In essential unity,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In non-essential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자유로. In all things, charity. 자비롭고 사랑하도록 우리 은혜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딱 뿌리 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 대결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신앙의 3 요소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은사를 줘도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성도님들은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그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금토일 시대 후대 살리며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51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응급 어, 헌금도 드리는 주일입니다. 11정금 브루노 전도사님의 26분 감사한 금 김강일 렘런트의 18분 성경금 박창영 청년회 23분 건축헌금 조경렬 청년회 20분 생일감사헌금 박미희 권사님 원근 상한헌금 제가 드렸고요 홍승태 장로님 최정예 권사님 서미스쿨 김연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증거 주셨습니다. 앞으로 드린 손길의 창고가 더큰 증거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성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성교사 파송 10주년에 많은 증거를 주셨사오니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며 많은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성교의 복을 받게 하시고, 2, 37 나라 살리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돌아보면 전부 우상의 정각입니다. 은혜교의 회 아름다운 성전 시템을 스 주셨고, 이제는 알류티시 의료복지 문화센터를 통해여 금, 토, 일 시대의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의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유대로 받아 주시고 더 많은 이유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니 모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화요일 대구 RTS 동문 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6월 6일 덕평의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의 구제와 응급을 위한 중심 담아서 예물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산업선교 임원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예배 이후에 중대원 강의도 있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어, RTS 동문전도학교 심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8번입니다 어, 이제 여름이 다고 있고 큰 대회인 WRC 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래프트들은 숙소와 또 식사, 또 차량 제공이 되어집니다. 어, 성인들 평신도들은 숙소, 식사, 차량 제공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실 분들은 7만 원더 어, 추가하셔서 대회장 안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동반 자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어, 혹여나 등록에 어려우시면 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함께 원네스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금요훈련 메시지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기본을 다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 격주로 본부 집회 메시지 또단임 목사님께서 직강으로 주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5월달 화요집회로 1, 2, 3강을 연달아서 7시 30분 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락방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단체는 초대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따라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 인도하실 때의 기준이 팀합수 수료 이상자 분께서 다락방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락방이 열리거나 생기시면은 교육자실로 소통해주셔서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달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또교육자또 지도하에 포럼을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어,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퍼미노 성여사님께서 어, 겨울에 중남비 전도 집회 준비차. 6월 3일에서 1 9일까지 출국하게 됩니다 발걸음 위해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찬송 2 9 3장 드리겠습니다 가와 부활로 죄 죽음 지옥막귀 권세를 완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마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신앙의 기본인 믿음 소망 사랑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삼칠 오총 종족 다민족 살려 세계 복음 말할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